이벤트 여섯 번째 손실장이 있겠습니다. 세븐틴. 네. 자, 마지막 팀이죠. 부담이 더 될 수 있어요. 네네. 이번 컨셉은 어떻게 표현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. 네. 로봇이 잠깐 나왔거든요. 아, 로봇이에요. 네. 아, 트랜스포머 의상이에요. 대열 자체도 약간 예, 로봇의 이제 변신 전인 것 같은데요. 정말 로봇이 움직인 듯한 느낌이에요. 정말 로봇이에요. 굉장히 다양한데요. 네네. 네. 실력이 선수들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아, 저 이 동작이 제일 좋았어요. 어, 네. 멋있었어요. 어, 이게 좋아요. 로봇을 그 표현하는 이런 동작인데요. 아이디어가 좋네요. 네. 이 파트너십 할 때 양쪽에 있는 선수들 움직임을 보세요. 네. 네, 대단합니다. 네. 아, 파트너와 리프트가 동시에 있었던. 네, 균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작품 구성. 아, 이거 좋았어요. 이거. 네. 거미죠, 거미. 거미인가요? 아, 거미라이더. 예. 네. 어. 아크로바틱도 상당히 많았고, 표현력이. 아, 예. 못하는 게 뭐죠? 네. 아, 뭐 그냥 새가 날듯이 돌아버려요. 네, 살토 동작. 옵티머스 프라임 변신할 때 공중에서 피아노. 지금 대단합니다. 네. 퐁퐁 탔어요, 퐁퐁. 트랜스포머 감독이 보면 좋아하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